안녕하세요, 주니타로입니다. 카드를 골라주세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 나머지 하반기에 대해서 굉장히 투쟁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고 싶은 익숙한 곳에 있기보다는 좀 나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하반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에서는 무언가 출발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일을 이전부터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담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단 부딪혀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굉장히 일이 많아요, 지금. 1번 분들은 어떤 나의 자리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이 굉장히 많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감이 크다. 이렇게도 볼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의 어떤 책임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마음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1번 분들은 내가 미래적으로 좀잘 될까? 나에게 기회가 올까? 내가 이렇게 노력한 만큼 얻는 게 있을까라는 마음도 있고요. 한편으로 내가 잘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거에 대한 나에 대한 답답함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나를 의심하게 될수 있고 마음이 좀 불안정하다거나 의심이 많다라거나 어떤 것에 있어서든 나 지금 정말 잘했을까라는 의심이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할 점에서 갈등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문제는 1번 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당장 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번 분들이 당장 답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잘 흘러가다가도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멈출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갈등이 나를 멈추게 한대요.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은 고민하는 것. 망설이는 것, 의지가 나약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오가 필요한 것은 또 투쟁 카드가 나왔거든요. 악의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경쟁자가 많고요. 내가 이겨야 할, 넘어야 할 나의 경쟁 상대를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라는 각오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갈등하지 않고 나를 믿고 그냥 나아가시면 되거든요. 6월 달에 보면 우리 1번 분들 굉장히 바쁩니다. 7월 달에 보면 어느 정도 나의 입지는 다로 놓으셨어요. 6월 달에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7월 달에는 안 바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달 덕분에 무언가 탄탄한 느낌이 들거든요. 8월 달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때까지 노력했던 게좀 피로가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랬더니 조금은 편해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1번 분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8월 달쯤에는 너무 좀 짜증이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것, 편한 길로 선택하는 것들이 보여져요. 또한 9월 달 되니까요. 또 바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예민해져요. 나를 위해서 투쟁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기운을 차리게 되고요. 기회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지 않으실까 하고요. 완즈왕이 나왔죠? 이 완즈왕은 정말로 온몸을 부딪혀서 노력으로 일구어낸 왕입니다. 운이 하나도 따르지 않았고요. 일단 나의 몸으로 하나하나하나 일구어낸 사람이에요. 이 황제 카드와 비슷한 인물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자수성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지도자가 됐거나 나의 리더십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섰거나
또 다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느낌? 그러니까 같은 일이어도 내가 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또 다른 목표가 생겼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은 나아가고 나아가고 나아가서 완벽하게 자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2020년 조언 카드를 볼게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게 되면 나의 부정적인 것에 대응하게 된대요. 부정적인 그 마음을 이기게 된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것, 좋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현재 나에게 조언은요, 나에게 어떤 안락함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나왔거든요. 그것이 곧 나의 용기가 된대요. 나를 지키는 두려움이 너무 크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풀어주고 나의 안락함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좀 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을 풀어주세요.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은 지금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방법을 계속 찾지 못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도 다음 전개가 일어나야 되는 지금 시점에 오신 것 같아요. 트러블이 계속 나고 있고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밀어붙이니까 더 막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계속 적응해야 한다라는 게 지금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자, 그치만 이번 6월달 기점으로 이 상황은 모두 끝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월달 그 다음부터 한번 보면 희망이라는 카드로 시작이 됩니다. 전환점인 거죠. 결국에는 이 6월달 안에 우리 2번 분들은 전환점을 받아들인다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완즈 4번은요, 안정된 숫자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굴러갈까요? 안 굴러가요. 그리고 내가 안정된 상황에만 있으려고 해요. 새로운 시도와 도전, 열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 분들은 열정을 드러내야 되고 새로운 것에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점으로 내가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나의 미래가 굉장히 희망적으로 느껴지고 있어. 나는 할수 있어. 나의 재능을 살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바꾸셔서 새로운 전개로 내가 뜻하지 않았던 전개의 시작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9월 달에 내가 미친 듯이 열중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만족한 성과를 10월 달에 낼 것이고 11월 달에 나는 대담하게 또 도전하고 도전합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셨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조심해야 할 점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먼저 사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상에 행복한 게 없어라고 느낄지 몰라요. 이 일상을 지루해하고 있고 고마운 것을 느끼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2번 분들이 각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재능을 믿는 것,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 시라고 보면 돼요.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내 스스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게 계속 조언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나의 문제점을 파악해라라고 나왔습니다. 고집부리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 변화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0년 조언을 말씀드릴게요. 나의 말에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말을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과 주변 삶은 변하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현재 나의 조언점에서는 하루하루를 받아들이세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하루하루를 받아들였을 때 나는 풍요로워진대요.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은 하루하루를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들여 하는 것,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계속 이쁘게 하며, 나에게도 이쁘게 하는 것, 그것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어떤 불안함이 굉장히 크게 보여져 있고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감정들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잘 되어야 하는 것들, 전개가 좀 좋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경질적이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적이거나 그리고 마음에 어떤 여유가 없다라거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 나에게도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왜 난 이것밖에 안 될까? 또한 이런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 리가 없다. 이렇게 내 주변에 벽을 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6월달에 보면 나쁜 생각에 빠지기가 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고립된 느낌이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있어도 방법이 보이지가 않고 긍정적인 상황이 열려도 긍정적으로 내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내 주변에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어는 또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더 고립되거든요. 7월 달에는 우리 3번 분들이 무언가 다시 진지하게 해보려고 해요. 근데 8월, 9월에 계속해서 실망해하고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대요. 근데 미리 두려움을 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할 것을 한번 볼게요.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다라는 감정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3번 분들에게서는 굉장히 기가 센 완즈 여왕과 소드 여왕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나만의 생각을 고수하기가 쉬워요. 계속해서 어떤 방법을 변경해보거나 그렇기보다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만 하기 쉽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집이 더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연하게 상황을 대처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내 탓만 하기 쉬운 거예요. 생각을 좀 꼭 바꿔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안 될 것 같아. 계속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결정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계속 나의 말이 이쁘게 나가지도 않는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더 쌓이고 어떤 나의 멘탈도 부서지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 생각을 조심하세요. 자, 그럼 난 어떤 각오를 해야 하냐면 여기서 얽매이고 있는 것은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내가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들이 칼로 변해서 벽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이 밧줄을 내가 꽁꽁 묶은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눈도 가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서 이제 빠져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력보다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안 되는 것도 결국 나의 성장의 과정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대만 하다 보면은 낙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즐기면서 가는 것을 중점으로 두는 것, 남들과 나누는 기쁨이 중점이 되어야 하고 남들과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더욱더 바뀌어요. 그게 힘이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더욱더 혼자 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과 조언을 해보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민도 털어보시고 또 재밌는 것을 하고 즐거움을 나눠야 합니다. 이때는 나의 어떤 줏대가 세워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확실해졌어요. 나의 생각이.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들어오고요. 어떤 나의 앞날이 점점점 밝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갑자기 뒷바뀌거든요. 완전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만큼 신중하게 고민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잘못된 걸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나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감정을 내다버리고 조금 더 맞는 생각, 객관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누가 봐도 맞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2020년 나의 조언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꼭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조언으로는요, 오늘 그리고 앞으로 하루하루가 모여서 큰 그림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미래의 발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들은 나의 마음에 집중해라, 나를 믿어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무언가 큰 변화는 찾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4번 분들이 원하는 변화인데요. 아직 그런 소식과 내가 들었을 때 정말 필요한 소식들, 이런 것들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빈곤하고 마음이 또 여유가 없고 답답하거나 망연자실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들의 힘든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려운 것은 마음의 안정이 지금 없고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누군가에게 쓸 마음의 여유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나약한 의지가 두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4번 분들이 출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전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조심해야 할 점을 본다면 잘 가다가 포기할 수 있대요. 이제 못할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노력을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한테 모진 말을 계속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상처를 줄수 있어요. 내가 모르게. 내가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다 보니까 이런 나의 상황도, 나의 마음도 다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마음으로 결정을 잘 해야 하고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오에서는 우리 4번 분들은 이렇게 각오하세요. 작은 행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4번 분들은 나의 어떤 큰 소식과 큰 행복이 와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변해야 되는 건 작은 것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하며 나를 믿는 것,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힘을 줄수 있는 4번 분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각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7월 달로부터 어떤 큰 깨달음을 얻는데요. 그것은 나를 위한 깨달음이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것을 단순한 스트레스로 보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성장의 발판이 되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또 새로운 계획을 수렵하면서 다른 전개가 열립니다. 나의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완전히 갖고 끝까지 해내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일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고, 또 합격 소식이 있다면, 합격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때 합격 소식이 들어온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때는 모두 예스예요. 9월달 보니까요,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난다라는 모습이 강하고, 또 계약이 있다라면 계약 성사가 완벽하게 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면접관,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과 나의 마음이 잘 통한다, 대화가 잘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서 솔로 분들이라면 새로운 인연, 커플 분들이라면 귀인,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달에는 어떤 속상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컵이 쓰러져 있죠?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내가 잘하지 못한 거, 실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책할 수 있고, 내가 왜 그랬지? 아, 시간 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실 수 있대요. 내가 그런 실수를 자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안 하는 쪽으로 바꿔보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에 내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감정이 더 깊어져요.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어떻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미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어떤 승리, 내가 원하는 소식이 강하게 찾아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승진이 있을 수 있고요. 이동을 한다면 이직운이 들어오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너 정말 잘 해냈다라고 주변에 축하가 들려지고 나의 노력을 인정받고 나의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다시 시작의 마법사 카드가 나왔죠. 이 10월, 12월 달에 우리 4번 분들이 엄청난 재능을 뽐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나의 능력을 완벽하게 밖으로 표출하면서 그것을 내가 더욱더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감도 나오고 난 어떻게 해야 돼라는 계획이 완전하게 잡힌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난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거긴 한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나아갈 거야 라는 그런 신념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7월 달 기점으로 완벽하게 승승장구로 잘 전개가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조언을 볼게요. 나의 직감에 주목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나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마음을 들어보세요 라고 똑같이 각오카드에서도 같이 나오죠. 나의 마음에 귀 기울이래요. 그리고 현재 나에게 조언은요. 나를 믿으세요. 또 똑같은 이야기죠. 계속 나의 마음에 집중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게 되면 이 인생이 더 즐겁대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나를 믿음으로써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분명히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의 재능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믿어주세요. 나의 직감대로 나아가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